자, 핸드마와 회장이 기다리고 있는 회장 술 많이 먹었어? 아, 많이 먹었죠. 아, 아까 그 친구랑 아, 이거 방송 하고 있는 거야? 어, 하고 있는 거야. 4대2, 5대2. 형 그냥 간단히 정리해. 오늘 경기는 형 첫 번째 판은 첫 번째 판은 형 그냥 고질병이야. 걔 첫 판은 고질병. 뭔가 잠이 안 깨거나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시작하면요, 첫 판은 나도 내가 뭔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. 허무하게 그냥 포션이 돼요, 포션이. 두 번째 판은 이제 고질병이 치료된 후 이게 나 한중 단체전에서도 그래. 단체전에서도 그래서 내가 앞번호로 나가기가 좀 두려워. 뒷번호 나가는 게 나은 거 차라리. 나 진짜 오늘 졌으면은 한강 입수 방송 한번 하려고. 그냥 오늘 졌으면 한강 입수 한 번만 하려고. 지웅이 형이 뭐라 하잖아요. 제이가 슬로우 보고 이게 늦바람 든 것 같다고. 원래 늦바람이 없었다고. 네, 슬로우 스타터예요 제가. 양광이랑 13승 가기 전에 핸드마랑 300선승 한 번에. 형님 평일은 안 될 것 같아 이제. 그 뒤에 콧볼을 다 비싸네. 이거냐. 형 장갑차가 입혔다는 거 있다. 너 이딴 식으로 할 거면 아 그냥 게임 포기해. 장갑차는 자기 친구한테도 인성질이야. 지가 지 맘대로 회장이랑 양광이 하는 거에 사이드머니 걸어놓고 양광이 회장한테 발렸다고 이딴 식으로 할 거면 포기해라 게임. 야 씨 장갑차 너나 포기해 임마. 아 장갑차가 양광보다 형이래요. 자 음식이나 비출게요. 아까 장갑차는 현피트. 아 나 걱정된다니까. 양광 너무 배발라버리면 듀얼전 다시는 못할까봐. 요즘 제 방송 컨텐츠가 이런 말 해놓고 처발리기야. 존나 해봐도 근데 양광한테 아 이건 뛰면 안 되는구나 내가 깨달았더라. 하고 나는 한중전 예선 떨어질 뻔했잖아. 화면 밀려? 한번 그런 전적이 있어? 또 한번 그러면 양광 보면은 나랑 했을 때도 그냥 먹튀 한 거야? 30만 원? 너 5개월 동안 잠수 탔다는데? 네. 어? 이제 방송하는데 기종이 이제 만약에 막았다 그럼 위인지 아래인지. 나 핸드마가 100선당 1당 10만 원이요. 1당 아 돈은 문제가 아니야 이거. 핸드마한테 돈이 문제가 아니야. 300선등 해달라 그러고 시간당 100원? 몇 시간이야? 아 무슨 염전도예요? 20시간 하면은 무려 2,000원입니다. 염전도예요? 군대 휴가 나온 사람한테 쟁의 킹오브 얘기만 아니야. 만세형 백운님 뭔 소리야? 군대 휴가 나온 사람 누구요? 아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또. 안 그랬어요 억울하네. 안 그랬어요.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맞아. 그 양이 계속 쳐먹고 있더만. 형 방송 형 그거 게임하는 거야. 아 진짜 내 방송을 봐? 형. 아니 형 방송 아니. 방송을 보는 게 아니야. 아 게임하는 거. 근데 형 게임하는 거 보면서 계속 웃고 있어. 얼굴에 웃음이 끊임이지 않아. 왜지? 왜지? 모르겠어. 게임하는 걸 되게 좋아. 그러니까 내 스타일이 좀 웃긴가 봐 걔네들한테는. 야왕이 착해. 야왕이 착해서 제가 갑판 김 형님한테. 야왕한테 줄 돈 100위안짜리 두 번 했잖아요 지난번에 98. 그래서 야왕한테 200위안 전해달라고 그 말만 했는데 야왕이 내 칭찬을 그렇게 많이 했대. 막 게임도 재미있게 잘하고 매너가 되게 좋다고 막 이러면서 칭찬을 많이 했대. 매너 좋고 게임 되게 재밌게 하고 막 뭐 2000원 많이 배웠다 막 이런 식으로. 그래가지고 야왕이 확실히 호감이야. 요새 야방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핸드마 때문이에요. 나는 뭘 야방을 해. 내가 뭘 내가 무슨 뭐 중소기업이라도 되나?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핸드마가 형 야방도 해 이런 식으로 해줘가지고 핸드마 때문에 야방을 하게 됐는데 자 갑시다. 다 먹었으니까 잘 먹었습니다. 그냥 골로 가. 자 오늘은 제가 내는 날이죠. 승리에 제 승리에 도움을 준 회장과 핸드마에게 첫 판 시작하자마자 개삽질하면서 4연패. 아니 사람들 봤던데? 완전 그냥 야, 웃겼지. 특히 격겔에서 막 난리 났을 거야. 아니, 근데 내가 축제를 열어라 하면서. 형 나도 웃겼어. 형 실수하는 게 너무 황당했어. 자, 진짜. 이제 막 격겔. 사람들이 격겔에서 막 배심 논 새끼 막 이러면서 막. 격겔은 장갑차 지니까 짜증내.
격결 전부 다 장갑차 팬인 거 실화냐? 어, 나 얼마 만에 얻어먹나? 저는 태클이 크리스타클보다 자세 더 낮아요. 나 얼마 만에 얻어먹는 거야? 아 회장 자고 아 자고 두 시간 자고 일해야 돼? 이따가 또 거래처 사람 못 이래. 아 진짜 빨리 자야겠다. 형 잘 먹었어요? 잘 먹었어. 아. 들어가. 회장 들어가셔. 그러면 핸드마의 차를 타고. 어우 개 추워. 야 차 안에 의자도 춥다. 아우 씨. 나 오늘 장갑 차단할 때 콜라 네 캔 마셨어. 내가 콜라가 없으면 못 이겨. 진짜 콜라가 있어야 돼. 콜라가 없으면은 내가 중간에 체력이 빠지고 당 보충이 안 돼서 지거든요. 근데 핸드마가 콜라 비싸게 사지 말라고 24캔짜리를 택배로 배달시켜줬어요. 내가 장갑차 학 박사야 이제 내가. 장갑차 학 박사 그리고 린 분석학 박사. 장갑차 킹오박 개론 시즌3랑 나중에 장갑차 학 개론 갈게. 장갑차란 누구인가 해서 거기 딱 시작해가지고 그 뭐 칠판 갖다 놓고 제가 강의 한번 해줄게. 그래서 배논을 욕하려면은 장갑차 일단 13등 이기고 와서 이렇게 나한테 장갑차 오고 형 내가 추천해줄게. 형 욕해도 되네? 회장은 나 욕해도 돼. 형 나도 욕할게. 핸드만은 지난번에 한중대 때 졌는데. 내가 웃는 게 아니야. 배논 TV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